전기 에너지로 가는 자율주행 셔틀이고요. 이름이 위스어스예요.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홍익대학교 뭐 히어링그룹 이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카이스트도 있고요, KT도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위에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. 센서 여기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후면부지 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센서 하나 있고 범퍼에도 두 센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운전석가 없이 4명 탑승할 수 있는 셔틀 버스고요. 앞에 이제 저희 센서들.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도 센서가 있고요. 이렇게 보면 센서, 그 다음에 여기 센서 이렇게, 그 다음에 저기 카메라. 저 스스로 자율주행하는 차입니다. 이게 보니까 아까 재원을 살펴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.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. 이게 최고속도 25km, 한번 충전하면 7시간 운전할 수 있고 최대 등판관 20도, 그러니까 높이는 못 올라가요. 배터리는 이렇게 용량 12V짜리 구동 방식 4중 구동이랍니다. 이게 4중 구동이고 좌석수는 6개래요. 6명 탑승인 거. 몰라. 봐봐.